글로벌 시장 움직임부터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멀끔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기름 좀 빼고 왔습니다. 어제 다 뭐 기름집 아들이니 뭐 버터 바른 누구님 이렇게 해서 기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댓글을 보시는군요. 아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 뭐 외모 지적을 이렇게 많이 하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네, 뭐, 네. 내용도 담백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네. 어떻게 중국부터 갑니까? 네, 중국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중국은 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11% 상승했지만 네. 심천 성분지수가 0.75% 하락했고요. 이제 창업판은 1.26% 하락했습니다. 창업판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IT 쪽이 더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IT가 빠졌구나. 그리고 항생지수는 오히려 어제랑 반대예요. 2.0% 네. 올랐거든요. 항생 이제 홍콩 지수에는 이제 홍콩 시장에는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IT가 약세였고 금융이 강세였구나. 금융 뭐 강세 배경에는 인민은행 총재가 다시 또 뭐 국가 디지털 화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강세였고요. BRD가 또 매수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이들 이제 관심 가지신 종목인데 BRD? 네, 뭐 BRD 전기차 전기자동차? 대표 전기차 회사, 네. 회사죠. 그래서 3.28% 상승했고요. 네. 홍콩 시장에서는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종목이 8.67% 상승해서 신고가. 이게 배달의 한족이죠. 예, 뭐 이제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200조 원에 근접했어요. 200조요? 예. 배달인데? 예,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배달의 민족 한 4조 원 좀 넘는 가격에 매각됐다고 네. 그렇게 뉴스가 됐는데 이게 아주 다르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뭐 요 기업 얘기는 또 뒤에 정지용 대표님 나오시면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정지용 대표님 오셔가지고 중국 얘기를 하기가 조금 이게 또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아닙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중국 저 대표님이 번데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면서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조심하세요. 주름에 있어서는 또 최고봉이시니까. 네. 아니 그래도 하실 말씀 하세요. 네, 네. 일단은 그 글로벌 타임즈의 후시진 편집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의 그 입장을 많이 대변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후시진 편집장. 네,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역 전쟁 뉴스에 꼭 나옵니다. 세살이 항상 돋는 분이죠. 네, 그렇죠. 네. 그 어떤 이제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미국이 중국 기자들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고 있다. 언제 한번 중국 기자들 한 60명은 쫓아내고 네. 모든 기자들을 이제 3개월 비자 연장 계속 해라 이랬는데 네. 그게 이제 8월 6일로 만기가 되는데 아무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대요. 뭐 막판에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이면은 또 전쟁이다. 또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되는. 그 도화선이 될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미중 무역 그 미중 간의 분쟁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네. 이 미중 갈등이 잉태한 종목이 있어요. 산업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네네.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억압할수록 우리도 소부장 때 그랬듯이 이제 국산화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게 화웨이 제재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반도체가. 화웨이 제재를 처음에는 이제 판매 사지 마라 구매하지 마라 이렇게 가다가 아예 쟤네 못 만들게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TSMC가 또 화답을 합니다. 원래 네.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데서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TSMC가 만들어줬거든요. 네.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근데 TSMC가 지금까지 받은 주문 이후에는 네. 안 받겠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완전히 미국 편으로 간 거죠. 대만의 TSMC가. 그러면서 또 뭐 삼성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삼성이라고 과연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쉽게 받을 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중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중국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가장 큰 손이에요. 소비로. 예, 소비로 한 네. 32% 마켓셰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비로는 근데 자기네 필요한 물량에서도 생산을 15%밖에 못하고 있어요. 네.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올해까지 40%, 2025년에는 70%까지 자체 생산하겠다.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그러면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들 언급하시는 회사가 이제 SMIC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TSMC 같은 회사로 키우겠다는 건데 기술 격차는 너무나 커요. TSMC나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술력이 5나노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SMIC는 한 14나노도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뭐 한 3년 정도 격차가 있는데 3년. 근데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3년이 지나면 삼성과 TSMC는 뭐 안 달아납니까? 그런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펀드라고 해서 아예 그냥 정부 돈을 여기에 그냥 밀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키워야 된다. 이거 네. 안 그러면은 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비도 팔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장비 회사도 키우고 이러면서 지금 반도체 뭐 장비 회사, 소재 회사 뭐 이런 업종들이 오늘은 물론 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네. 좀 최근에 많이 들썩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네. 만약에 그러면 SMIC를 제가 투자를 한다 치면 그건 괜찮은 선택입니까? 왜냐하면 중국 돈이 어쨌든 무슨 상황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이다. 그러면 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실제 한 6월부터 흐름을 보면 네.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한번 크게 겪었어요. 네. 그래서 재차 이렇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어서 관심들은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또 정확하게 투자 판단을 내리시려면 뭐 저희 회사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또 상해 저희 상해 사무소 있는데 네. 이용구 소장님 또 이거 연구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한번 또 초청하시면 중국 주식들 중에는 사고는 싶은데 안 팔아서 외국인들한테는 안 파는 주식들도 있죠. 네, 뭐 우리가 본토 주식을 살려면 네. 상해 시장에는 후광통 네. 이제 2014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강통 요거는 이제 2016년 말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해서 후광통 종목, 성강통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종목들 이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네. 게 이제 창업판에 상장돼 있는 CATL, 뭐 저희는 종목명 닝더스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전기자동차 회사, 뭐 2차 전지 회사로 네, 예. 지금 LG화학과 1, 2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네, 예. 근데 중국에서 밀어주니까 굉장히 급성장했거든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걸 못 사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들은 못 사게 되어 있어요. 네, 성강 심천에 상장되어 있지만 성강통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사는데 뭐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전기차 ETF를 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돈투는 뭐예요? 혹시 돈투라고 아십니까? 아, 우리 채팅창에서 네. 돈투 나와라, 돈투 뭐 이렇게 하도 채팅 많이 있으셔 갖고 아, 우리 대표님 돈 투세요? 난 자꾸 돈투가 채팅창에 나오는 빨리 끝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해서. 아, 돈투님. 대표님 나오시게. 네, 이따 나오십니다. 좀만 예.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자, 돈투님은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실 거고요. 중국 증시 이제 하나 끝났는데 유럽도 잠깐 봐야죠. 네, 유럽 증시 볼까요? 지금 네. 유럽도 약간 혼조세네요. 네. 독일 닥스 지수 지금 0.56% 하락 중이고 영국 FTSE 지수는 0.17%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깨끄 지수는 뭐 그냥 약보합 정도고요. 유로스탁스 50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혼조 정도로 봐야겠죠. 네. 유럽 얘기 한 김에 유럽에서도 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유럽의 뉴스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빅테크 관련 뉴스인데요. EU 집행위원회 산하에 이제 반독점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거대 IT 기업 뭐 다 아시는 이제 빅4부터 시작한 거죠. 네. 요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문회 참석을 강제하는 얼마 전에 미국의 청문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까지는 잘 안 오니까 이걸 강제하는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CN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지난달 29일에 미국 청문회 결과 보셨잖아요. 미국 청문회는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네. 근데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실제로 요 반독점 이슈로 인해서 2018년 8월에 구글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네. 그걸 냈어요. 예. 근데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네. 그 EU에서는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그 반독점으로 소송을 거는 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뭐 얼마 전에 6월에는 이제 아마존에 소송을 걸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자잘자잘하게 부과한 사례는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왜 유럽은 이렇게 다르냐?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뭐냐? 독점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독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미국은요, 자, 원래 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매점 매석, 예전에 우리 뭐 구전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매점 매석을 사재기? 해서 사재, 예. 예, 그러면 비싸게 팔아서 승리를 취하는. 맞습니다. 네. 예, 허생전. 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맑은 콧물이 흘렀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허생전 뭐 기억 못 하시는군요. 허생전 아는데 맑은 콧물은 뭐예요? 아, 이거 허생이라는 아, 그 굉장히 그 대부자가 아니 그러니까 부자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한테 찾아간 허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허생이 맑은 콧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 그 얘기 굉장히 허생전 아, 돈 빌릴 때 그때 중요한 얘기였나 봐요. 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맑은 콧물. 내가 요약본으로만 네. 읽었구나. 네. 허생전. 자, 하여튼 허생이 그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매점 매석해 갖고 그 명절에 네. 비싸게 팔고 그 얘기를 알죠. 요걸로 이제 돈 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독과점인데. 네, 독과점에 원래 폐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스탠다드 오일을 1910년대에 분해한 적도 있고 네. AT&T도 지역 전화회사로 다 분해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독점의 폐해를 소비자 후생을 해치느냐를 봅니다. 네. 아마존이 거의 독점으로 가고 있는데 아,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죠? 아, 피해가 없다? 더 좋죠. 더 싸게 산다? 더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네. 아마존이 가격을 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내려주잖아요. 홀푸드를 인수하자마자 가격을 다 다운시켰거든요. 예전에. 네. 근데 유럽은 독점의 폐해를 뭘로 보냐면 네. 경쟁자를 죽이느냐로 봅니다. 경쟁자를 죽이면 이건 독점이다. 네, 네. 우리나라도 약간 유럽식이죠. 보면 뭐 마트 규제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혁신에 대한 토양의 차이가 돼버려요. 유럽에 빵 같은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커지면 유럽은 항상 유죄인데 예. 미국에서는 크다는 것으로는 유죄가 아니고 예. 크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경우에 나 네. 돼야 유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빵이 없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우리도 다 회복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유럽 제가 오늘 지수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등락률을 차트를 쭉 보시면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아직 코로나 때 빠진 거를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건 독일은 뭐 이제 셉이라는 또 걸출한 회사가 있고 네. 제조업을 발달하고 있지만 그런 차이 유럽과 미국의 차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반독점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반독점 예를 들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빅4죠. 뭐 지난번 출석했던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하나가 어디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애플. 예, 예, 애플. 애플. 예, 그렇게 네 군데 또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과징금 또 물리겠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안 좋게 될지. 근데 유럽 시장이 큰 편입니까? 그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뭐 중국 다른 시장들에 비교해 볼 때도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크죠. 유럽 시장을 다 모아놓으면 네. 한 10% 안팎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의 한 50%를 넘나들어요. 50% 조금 넘어요. 전체 그게 아니라 글로벌 이제 빵 기업 입장에서 유럽이라는 시장 아 유럽이라는 시장이요. 시장을 포기하면 그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 주느냐 하는 건데 만만치 않은 비율이죠. 그렇죠. 인구도 네. 많고 그리고 포기를 못해요. 누가 못하냐? 사용자들이 못해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게 팡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인데 뭐 약간 이제 과거에도 있었기 늘 때문에 자주 하는 일이라서 네, 유럽은 신경 또안 쓰는 모양이죠. 자주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아주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예, 어떤 종목들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죠. 예, 일단 미국 선물 볼게요. 일단 나스닥 선물은 한 0.35% 내리고 있고요. 네. S&P 선물 0.39%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 조금 내리는 날도 있군요. 예, 조금 약세 출발이네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이후에 특별한 네. 이제 야, 재료가 오랜만이다. 없다 보니까 내리기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약하게 시작하는데요. 또 모르죠. 끝날 때 또 아침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좀 보면은 장 종료 후에 또 나온 뉴스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로 보냈거든요. 이제 메디케어 수혜자들 가운데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 근데
결국에는 메디케어 수혜자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라고들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동안 원격 의료 뭐 모니터 보고 의사 만나고 하는 걸로 끝, 이게 안 되던 나라죠. 근데 또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맨날 헷갈려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찾아봤는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거든요. 미국은 이제 일반인들은 다 민간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다 해주죠. 근데 메디케어는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은 국가가 공적 보험으로 해주는 거고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주는 이제 의료보험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고령자들 대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해 주겠다. 근데 3월부터 한시적으로 이걸 열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뭐 한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의료보험 혜택이 없거나 이런 식이어서 뭐 한 뭐 한두 달 동안 수천 명 이용했는데 4월에만 170만 명 이용을 했대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 병원 가기 어렵거나 불안하거나 할 그렇죠. 경우에는 했겠죠. 또 병 나으러 가서 코로나 이렇게 옮겨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170만 명 이용했는데 이거를 아예 이제 영구적으로 허용해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시대적 흐름이죠. 그럴 네.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또 중시에서는 수혜주로 언급될지 뭐 이것도 항상 있을 것 일단은, 같은데. 예, 그렇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원격 의료 기업인데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텔라닥? 텔라닥? 예, 예. 예. 이미 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에 20조 원 넘었는데요. 좀 이렇게 약세 시장에서도 지금 시간에 한 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또 핑안헬스케어라고 또 이제 핑안헬스케어랑 이제 알리 건강 두 개가 있는데 예, 요런 것들 뭐 이미 원격 의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질문하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게 원격 의료는 아직 생소한 기업들이 많아서 네. 뭐 ETF 같은 거 찾아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거기서 골라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두 업종만 업종만 예. 네, 소개해 주시면 뭐 일단 또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어제 장 종료에 실적 발표하고 좀 시간이 한 9% 정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솔라에지라는 기업입니다. 태양광이에요? 네, 태양광 딱 솔라 들어가니까요. 네. 태양광 인버터랑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데 네. 인버터는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예. 그게 이제 변환기를 인버터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미국 1위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 종목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뭐 한병화 의원도 몇 번 나오셨고 네. 요 흐름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종목을 지금 뭐 달라붙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그린 뉴딜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원래 하루 전 예. 예, 올해 가장 큰 화두가 원래는 그린 뉴딜이고 그린 기후 변화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보면 그 항상 매년 1월 다보스 포럼 열리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툰베리 들어보셨죠? 스웨덴의 네. 청소년 이제 환경 운동가 그 친구가 왔었고요. 네. 그 이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결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결국 이제 지구를 구하자 이게 주제였습니다. 네. 원래 가던 길을 잠깐 쉬었다가 빠르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이제 태양광 대표 기업 윤기 실리콘 자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뭐 이것도 두 달간 두 배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40조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중국 미국은 하면 뭐 몇십 조씩이니까 너무 제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근데 큰 종목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은 종목 하셔서 네. 실패를 많이 하신 거고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아, 미래에셋에도 소문 났나요? 정프로 투자 실패. 어떻게 다 알지? 어제 저한테 고백을 하셔가지고 네. 끝날 때 그래서 제가 그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네. 회원 주식 하시라고 아, 제가 조언을 드렸죠. 자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지금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오늘 이제 네. 장 종료 후에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 조금 관심 가지시는 기업들이 뭐 월트 디즈니, 네. 비욘드 미트 최근에 되게 유명해진 기업이죠. 니콜라 관심들 많으신데 네. 요 세 개 하는데 이제 그중에 월트 디즈니 잠깐 볼게요. 월트 디즈니는 대표적인 이제 컨택 기업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언택 컨택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 컨택을 뭐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컨택도 좋은 컨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컨택도 이제 그 나뉘죠. 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계속 어려울 텐데 우리도 보면 근교 여행 이런 거는 많이 이제 가시잖아요. 네네네. 월트 디즈니도 뭐 회복되면
굉장히 또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번 실적이 얼마나 부진할지는 네. 좀 관건이에요. 아.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이 월트 디즈니 사업부가 일단 미디어 사업부 이게 TV 채널이거든요. 근데 네. 스포츠 중계를 못했기 때문에 뭐 ESPN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테마파크 문 닫았었잖아요. 이제 대장 못했으니까 또 그렇죠. 7월부터 미국은 열었고 뭐 상해 5월부터 열어서 순차적으로 열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일한 희망이 디즈니 플러스라고요. OTT 서비스를 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대항마로 네.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해서 한때 이제 넷플릭스 잡는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한 5,350만 명 정도까지 가입자가 늘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그나마 희망을 걸 건 이거 얼마나 늘었을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1억 9,200만 명 지금 모집을 한 상황이어서 이게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만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이 디즈니가 마블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네. 그 영화가 다 딜레이 됐어요. 촬영도 딜레이 되고 극장도 다 뭐 지금 잘 안 가니까 이런 것들 얼마나 좀 방어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컨택 중에서도 되는 애들은 잘 돼요. 보면 우리 보면 만약에 제주도가 상장돼 있다면 제주도 예, 뭐 지금 신곡 가겠죠. 제주도가 상장돼 있다면 그렇겠죠. 다들 제주도 가니까 강원도 가고 네.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컨택 기업인데 한 달간 한 두 배 이상 오른 기업이 있어요. 네. 면세점 기업이 중국 국제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 기업이 6월 한 달 동안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여행 아무도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도 우리가 제주도 같은 하이난, 해남도가 있잖아요. 하이난. 국내 여행객들이 주로 많이 가서 네, 면세점에서 산다. 근데 거기에 거예요? 가장 큰 면세점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면세 한도를 1,7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아, 중국 정부가 예. 국내 여행 하는데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제주도 가면 면세점 이용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해외 나갈 때 600불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면세 한도. 근데 1,700만 원으로 늘려주면서 빠르게 소비를 이쪽으로 촉진시키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좋은 컨택 기업들도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거의 한 14,000달러 되네, 그죠? 우리 요 중국 국제여행도 거의 75조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이 대단하죠. 이 기업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항서제약처럼 5,200포인트 2015년 꼭지에 샀어도 한 10배 정도 올랐죠. 10배? 예. 뭐 어제 항서제약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지수는 40% 빠졌는데 오르는 종목들은 많이 오른다. 계속 우상향합니다. 지금은 좀 급하게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계속 우상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 욕심이 생기네요. 하지만 절제하면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 그게 한번 이제 기본이죠. 네. 언제 한번 그동안 뭐 몇 달 만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으면 네네. 그것도 좀 몇 개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런 마음의 위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아요 어느 나라나. 아, 그렇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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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미래세대의 서초 WM 장희성 선임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내일 내일 저희 회사 유튜브 스타 나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